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통기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기사 동영상강의 촬영을 맡게 된 양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격증입니다. 네, 여러분의 그 대학교 생활 4년 동안을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자격증이기도 하고 또 각종 취업에서 필수로 혹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교통인의 주민등록증이라고도 할수 있는 교통기사 자격증 따시기 위해서 지금 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교통기사는 제가 2015년 4월 10일자로 책이 발간이 되어서 해당 교재를 기초로 해서 교통기사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교통기사란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기사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교통기사의 교재에 제가 쓴 교통기사 책이 있거든요. 네, 그 교재를 소개해드리고, 또 교통기사 카페가 있습니다. 요즘 소통이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네이버에도 카페를 열어놨습니다. 카페를 또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이름이 양재우입니다. 그리고 메신저 카카오톡 요새 많이 쓰시죠? 네, 이렇게 HYJAEHO. 제가 한양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하이 제오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이메일은 똑같이 쓰시고 네이버닷컴 쓰고요. 홈페이지로는 블로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통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하루 한 번? 평생에 한번 정도는 들어와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닷컴 하고 아이디어 똑같습니다. 양재호의 교통생각이라고 네이버에 양재호 교통 이렇게 치시거나 치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를 졸업했고요. 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력으로는 제가 뭐딱 보기에도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진 않는데 경력도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에서 교통직 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인천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근무도 했었고 인천교통연수원이라고 교통 분야 담당하는 전임 교수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현재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연구교수를 맡고 있고 또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 전공의 겸임교수 또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외래교수 또 경기도교통연수원 음수중사교육 전임강사, TVN 인천교통방송 시청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부터 궁금해하시는 거 이제 좀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기사 시험이란 어떤 것이냐? 엔지니어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요. 수수료는 필기만 19,400원, 실기만 22,600원이 들어갑니다. 그냥 공짜로 보는 시험이 아니란 얘기죠. 네. 또 시험 일정은 1년에 3번을 봐요. 1회, 2회, 4회 이렇게 세 번을 보는데 3회는 왜안 보느냐? 교통기사가 다른 뭐 토목기사나 건축기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지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해에 한 1,000명 정도 보는데 뭐 몇만 명씩 보는 그 토목기사, 건축기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3회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보통 1, 2, 4회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각각 필기, 실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일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필기에 원서 접수하고 필기 시험 보고 필기 합격하고 나면 실기에 원서 접수를 하고 실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 발표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통 필기 시험을 처음 뭐 3월 달에 보시면 5월 말경에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실기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또 4월 초에 5월 말경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최종 합격자가 8월 말경에 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4회도 마찬가지로 9월 중순쯤에 시험 보시면 12월 중순에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정도 총 기간이 소모된다는 얘기죠.
원서 접수 기간은 원서 접수 첫날 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을 넘게 되면은 접수가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 또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9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사이트가 안 열리는 그런 사태가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인내심 갖고 기다리면 열리더라고요, 금방. 네. 일단 충실제의 경향은 저희는 뭐 가장 유사한 시험이 이제 도시계획 기사인데, 도시계획 기사는 2차 시험에 제도하는 도면 그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교통기사는 그냥 손으로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통기사 시험은 필답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출제 기준은 제가 그책 뒤에 소개해 드릴 거지만, 책에 필기 출제 기준과 실기 출제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네. 취득 방법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어떤 부분이 지원을 하실 수 있냐면, 대학의 교통공학이나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관련 학과를 졸업 예정하시는 분들이 4학년 학생들이죠.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 관련된 그 내용도 책에 실려져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가 과연 교통기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과인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필기는 총 6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계획, 교통공학, 교통시설, 도시계획개론, 교통관계 법규, 교통안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과 공학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제가 영상에서 영상 강의로 충분하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실기 같은 경우는 교통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거 여기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데, 도시계획개론 얘기는 실기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계획공학, 시설, 법규, 안전 정도는 운영 및 관리에 나오더라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검정 방법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모두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사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0분씩 해서 30분씩 하는데, 그럼 6과목이니까 180분이잖아요. 3시간인데, 그렇다고 해도 3시간 다 채우고 가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빠르신 분은 1시간까지 풀고, 1시간 반 정도면 넉넉하게 푸시더라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풀어도 2시간이면 다 풉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필답형인데 2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주관식 문제이기도 하고요. 계산 문제를 푸는 유형과 또 어떤 서술형으로 푸는, 서술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산형이 많으면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서술형이 많으면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이렇게 구분이 보통 되고 있어요. 보통 그 출제 기준 같은 경우는 보통 반반에서 계산 문제 조금 많거나 뭐 그런 수준입니다.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필기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게 꽈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과목당 40점을 넘지 못하면, 다른 거다 100점 맞아도 한 과목 35점 맞으면 꽈락입니다. 40점 맞으면 꽈락 아닙니다. 40점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8문제죠. 무조건 8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 네, 점수를 획득을 해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꽈락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죠? 네, 60점 안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요. 네, 과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일단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접수를 합니다. QNET이라고 하죠.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인터넷에 QNET 치면 바로 나오는데, 회원가입을 하시고 필히 사진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하시기 전에 그 사진 찍으셔가지고 JPG 파일로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회원가입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보통 시험이 주말에 이루어지거든요. 쉬는 날. 그래서 주말에 어디 결혼식 같은 게 있거나 뭐 친척네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그 시험장을 골라서 선택을 해놓고 그 시험 보고 거기서 일볼수 있게 보통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지역 상관없이 원하는 시험장 선택 가능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수험상으로는 그 수험 일시와 장소는 접수한 즉시 딱 핸드폰으로 알람이 울리죠. 또 합격해도 합격했다고 알람 울립니다. 문자 옵니다. 본인이 신청한 수험 장소와 종목의 수험표 기재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딱 들고 갔는데 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시험 못 봅니다. 네,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필기시험 시험일의 유의사항은 입실 시간을 미준 수할 때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안 열려서. 네. 그리고 수험표와 신분증,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OMR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흑색 사인펜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본인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수험표하고 신분증 반드시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시험 계속 소개해드리죠. 합격자는 계속 인터넷과 ARS 접수지사에 게시해서 공고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응시 자격 서류 심사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응시 자격 제한 종목들은 응시 자격을 서류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기사는 서류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격 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에 소정의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필기시험 합격 예정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서류를 갖다 내셔야 돼요. 심사 서류를. 요 서류 관련된 것은 자격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서류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 기간 내에 그 산업인력공단에다가 갖다가 내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해고 합격이 처리 완료가 된 사람에 한해서 실기를 접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미리 해 놓으셔야 실기 접수도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 접수 기간은 합격 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 동안 실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원활하지 못하게 접수를 못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런 거잘 챙기셔서 접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로 및 전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궁금한 거죠, 이거. 기사 따면 그거 어디다 쓰나 하는 거거든요. 네, 국토교통부 관공서 교통 담당, 또 교통안전지도원, 교통관리자, 교통관련 정부 투자기관, 학계 및 교통관련 연구기관, 뭐 감리원,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된다. 이렇게 보통 이게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안내 드리는 것은 진짜입니다. 네. 필수 자격이 뭐냐면, 이 교통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회사들이에요. 교통시설직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직렬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통시설직 공무원은 교통기사가 없으면 아예 응시조차 할수 없어요. 또 한국도로공사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직에 응시할 때 교통기사 없으면 안 됩니다. 교통경찰 특채,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경찰에서 교통경찰을 2012년부터 특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20명, 40명, 60명, 60명 이렇게 해서 올해 2015년에도 60명을 선발할 계획이 있죠. 그래서 그 교통경찰 특채를 뽑을 때 교통과목을 전공한 48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혹은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교통기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48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치고 교통기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필수 자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통기사 없는 사람, 교통기사 있고 48학점 이상 이수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인기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교통기사는 반드시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또 가산점 부여 같은 경우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나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각종 그 지하철 공사들 있죠. 거기서 교통직을 선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5%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 가산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가산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가산점도 기사자격증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통기사가 그런 거죠. 이제 교재 소개를 좀 드릴게요. 교재는 여러분들도 뭐 이미 이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 교재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네, 보이시죠? 네, 교통기사. 네, 요 책인데 볼륨이 상당하죠? 예. 1397페이지, 약 1400페이지에 해당하는데, 필기편과 실기편을 한꺼번에 합본으로 묶어놨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판매선이 1위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책의 특징으로는 빈출순 정렬로 집중도를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딱 펼치시면 그맨 오른쪽 위에 기출 빈도 해가지고 뭐 출제 빈도 숫자가 써 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시험에 총몇번 나왔나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고, 앞에 있는 것이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빈도순으로 제가 정렬해 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교시별로 이 숫자가 높은 것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공부 처음에 하실 때 집중력 높을 때 중요한 부분을 먼저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집중력이 살아있는 학습 초반기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현존하는 기출 문제를 총망라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까지 모두 반영을 해가지고 2014년 4회차까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상 없이 쓰실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또각 주제별로 이론 해설을 첨부해 놓고 거기 밑에 기출 문제를 붙여놨기 때문에
별도의 뭐그 이론 해설을 그 기본서를 따로 찾지 않고 바로 학습 가능합니다. 또 해설된 이론에 해당하는 기사 출제 문제들도 예제로 바로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학습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다 카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새 소통을 할수 있는 그 창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걸 유지시키는 거는 카페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또이 네이버 카페는 또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카페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쓰시고 뭐 만약에 글을 쓰시거나 댓글을 달거나 그럼 저한테 알람이 바로바로 울려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서 답변을 달아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달수 있는 건 최대한 달아드리고, 안 되면 연구해서라도 문제 풀어서라도 답변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또 교재에 오류가 있거나 정호표 같은 걸다 제공해드리고,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드립니다. 또 회원 간 소통을 통한 정보 공유를 또 하고 있어요. 각 학교별로 또다 게시판이 있고, 또 각종 그 오프라인 세미나 있죠? 교통기사 필기 세미나, 교통기사 실기 세미나 등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또 서울이나 각종 지방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때 글에다가 댓글 다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참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오프 세미나 강의도 이 카페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기사 오프라인 세미나 중에는 교통기사 세미나뿐만 아니라 교통기사를 활용해서 또 교통공학 시험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취업 세미나, 서울메트로나 도철, 또 경찰 특채나 시설직 공무원 같은 경우, 그 외에도 교통기사를 활용한 다양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들을 이제 취업 세미나로 열고 있고, 또 학부생들을 위해서 또 진로 세미나, 앞으로 교통기사 따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또 교통을 전공하게 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세미나를 열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는 그래서 필기와 실기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총 필기 6개 과목, 출제 빈도가 10회 이상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평생 동안 10번도 안 나온 거 영상 강의 굳이 담아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필요 없죠. 또 실기도 총 110개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에 60개까지 상위 많이 나온 빈출 순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상 교통기사 오리엔테이션 마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중간에 소개드렸던 네이버 카페나 혹은 네이버에서 양재호 교통 검색하셔가지고 블로그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동영상 강의 1교시부터 촬영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